네, 안녕하세요. 배두나입니다. 마리클레르 밸런스 게임 시작하겠습니다. 붕어빵. 붕어빵의 그 찰딱찰딱한 그 느낌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한 달 동안 커스터드 크림만 먹기. 전 집에서 만들어 먹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한 달 동안 커스터드 크림만 먹을 수 있다면 정말 원이 없을 것 같은데. 사진 찍히기. 예전에 찍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제 눈으로 보는 풍경이나 그 어떤 사람이나 다 제 눈으로 보는 게 훨씬 예쁘고 아름답더라고요. 그래서 사진 찍는 거 너무 좋아했고 20대, 30대 때는 필름 카메라 되게 좋아했었고 갖고 돌아다니면서 여행지에서도 많이 찍고 했었는데 놨습니다. 카메라를 놨고 사진 찍기보다는 내 눈에 더 담아놓자. 네, 그렇게 살고 있고 사진 찍히는 건 원래 좋아해요. 저는 모델로 데뷔하기도 했었고 카메라로 어떻게 소통하고 이런 거를 좋아해서 모델 일이나 배우 일이나 저한테 좀 그래서 잘 맞는 것 같아요. 이거는 한 달 내내 집에만 있기. 두 달도 가능합니다. 너무 일이 많을 때는 매일매일 촬영했고 뭐 출장 가고 이러면은 진짜 1년 내내 하루도 못 쉰 적도 있었긴 했는데 저는 집에서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원래 집순이에요. 집 밖에 잘 안 나가고 약속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한 달 있을 수 있어요. 저는 도전 없이 1년 동안 살기. 도전 없이 1년 동안 사는 것도 그렇고 안정 없이 1년 동안 사는 것도 너무 절망적인. 저는 안정적인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. 안 돌아가고 싶은데. 1999년인데 1999년은 제가 배우로 데뷔를 한 해입니다. 99년도에 이제 플란다스에게 찍고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처음 꾸게 된 그 시절로 돌아가서 배우가 아닌 다른 길을 걸어보거나 아니면 뭔가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당시에 저에게 그 작품은 하지마 뭐 약간 이런. 비밀의 숲 여신. 비밀의 숲 여진은 저에게 좀 되게 특별하게 사랑스러운 캐릭터인 것 같아요. 여진이라면은 진짜 제가 옆에 계속 두고 싶은 그런 친구 같은 그런 사람?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. 여진이 연기할 때. 현실 연애 로맨스예요. 좀 가벼운 거 하고 싶고 그리고 오늘의 모두가 특히 또 너무 아름다운 주얼리를 착용하고 좀 뭔가 로맨틱한 음악을 들으면서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뭔가 기분이 되게 폭신폭신하고 포근포근하고 그런 느낌의 작품 해보고 싶어요. 그게 막 진지한 막 격정 멜로가 아니라 사람이 보면 행복한 관객들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작품? 밝은 작품 하고 싶어요. 항상 마리클레르와 촬영하면 레전드 화보들이 나와서 이번에도 기대가 큽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, 조만간. 감사합니다.